안녕하세요, 마디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평매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. 평매듭의 성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매듭법 배우러 가볼 거예요. 먼저 평매듭의 가장 큰 특징은 매듭법으로 작품의 신축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간략한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트백이 있어요. 다양한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옆을 이렇게 돌려볼게요. 제가 이 옆쪽을 평매듭으로 했어요.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는 네트백이 매듭으로 인해서 신축성이 생겨서 이렇게 쫙 오므라져 있죠.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넣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. 반면에 이 위에 있는 평매듭이 아닌 매듭은 힘을 줘도 늘어나지 않고 문양을 유지하고 있어요. 힘을 주면 평매듭 부분은 신축성이 있어서 쭉쭉 늘어나게 되죠. 바로 이런 평매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은 이런 날렵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방금은 평매듭의 신축성을 활용한 거라면은 반대로 매듭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신축성이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짜잔! 이 마크라메 힙색은 이전에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도 해드렸던 아이인데요.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네트백 같은 경우에는 힙색처럼 테슬이 없죠. 바로 이 안에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는 아이예요. 지금 이 네트백은 처음 시작했던 매듭이 끝까지 한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예요. 이 가방을 만든 매듭은 평매듭 하나로 전부 만들었어요. 이 밑을 보시면 평매듭을 단단하게 조여서 신축성을 최소화해가지고 힙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만든 아이입니다.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힙색의 특유의 이 동그란 모양이 쉽게 틀어지지 않도록 이 평매듭만으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평매듭에 대한 강의를 배우시고 이제 좀 실력이 느셔서 이 가방을 만드시면은 예쁘게 힙색으로 이렇게 힙색으로 아니면 클러치로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평매듭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